제가 오늘 준비한 저녁 메뉴는 짜잔! 고기예요. 아, 근데 포장이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다. 오! 소스야. 우와. 네 가지 종류나 있어. 그리고, 어머. 야채 웬일이야. 두 팩이나 있어. 요거는 쇠고기. 우대갈비. 우대갈비래요. 와, 이거 양도 진짜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국내산 한우고기래요. 요거는 폭등심. 우와, 여기 마블링 좀 봐요.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데? 뭔가 블랙이라서 더 고급스럽다. 아, 소리 봐. 아스파라거스. 버섯. 미니 양배추. 마늘. 토마토. 이게 들어가니까 뭔가 예쁘다, 색깔이 되게. 오. 어,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배고파. 어, 소스가 한번 하나씩 다 먹어봐야 되겠다. 우선 요거. 여기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버터 맛이 나요. 이거 허브 향이 나는데? 맛있어. 그리고 우리 한국인 엽쌈장. 쌈장. 맛있어. 아, 맛있다. 아, 두 번째로 먹을 고기는 요거 샤토브리앙이라는 고기인데 요게 뭔가에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샤토브리앙은 소고기 안심의 중앙 부위를 두툼하고 넓적하게 썰어 구운 프랑스식 비프 스테이크이다. 그래서 안심 스테이크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겠다. 소고기에 어울리는 레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한번 분위기 좀 내보려고요. 소고기에는 레드 와인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짠!
이번에는 소금에. 다음에 꼭 가리지마라고 말해줘. 맛있는 고기와 와인이 함께하니 좋네요. 옆에 음악 소리도 나고. 아. 어이가 없어. 아니 저 사실은 등심을 아까 잠깐 제가 올려놓고서 잠깐 무슨 가지러 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쟨가 봐 범인이. 너지?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집에 깐조도 있고 밑집 우리 고양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냥이들 보면은 가끔씩 솔직히 고기 좀 주거든요? 촬영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고기.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불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멍 타임. 불 화훼 잘 탄다. 확실히 불이 따뜻하다. 고기 먹다가 남은 건데 이렇게 먹으면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바베큐처럼 불맛나게. 잘 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아무튼 따뜻해졌어요. 먹어볼까? 근데 식어도 맛있어요 사실 얘는. 진짜 요새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낮에는 오히려 좀 덥거든요? 근데 밤에는 추워요. 이 화면이 보이려나? 지금 입김 나요. 하얗게. 밤에는 진짜 추운 것 같아.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 미포미시라는 홈페이지에서 네모집이랑 청당구수라는 이제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택배로 받아서 가져왔는데 포장 상태가 되게 좋고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보관도 괜찮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도 되게 넉넉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되게 맛있게 푸짐하게 먹은 것 같아서. 원래 제 영상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는 잘 안 먹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푸짐하게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요새 세상이 참 좋아졌어. 그쵸? 근데 오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양이 사건이 오늘 너무 귀엽게 남아요.
진짜 아까 잠깐 고기 먹다가 차가 야채 좀 더 씻어오려고 갔다 온 사이에 고기가 진짜 완전 감쪽같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심 먹을 때. 그래서 캠핑장 사장님한테 사실은 CCTV 좀 한번 볼 수 있냐고. 저는 진짜 혹시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없어져 있으니까. 그 사장님 CCTV 보려고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그림자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차 있는데. 그래서 뭐지 했는데 역시 범인이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고양이가 다시 와가지고 저 있는데 고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었어. 저 진짜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잠깐 또 이렇게 있는 사이에 카메라 세팅하려고 있는 사이에 와서 고기 이렇게 집어가려고. 아 대박이었어 진짜. 지도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고기 진짜 맛있었는데 아까워. 내 먹을 양이 그만큼 없어졌어요. 오늘 소고기 3종을 먹었잖아요. 그 첫 번째 먹었던 꽃등심은 우선 한우고 2플러스 등급이었는데 진짜 마블링도 완전 예술이었고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가지고 제가 퍽퍽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었던 우대갈비는 우선 뼈에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았고 확실히 이게 약간 이렇게 잡고 뜯는 맛이 있달까?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아쉬웠던 안심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고양이한테 뺏겼던 걔는 저 원래도 안심 스테이크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도 저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진짜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안심 스테이크 정말 못지않게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캠핑장이 레스토랑으로 변하는 느낌? 엄청 부드럽고 그래서 안심은 제가 진짜 다음에 또 먹게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이제 자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좀 일찍 끝낸 다음에 퇴근박을 왔는데 사실은 차박을 하려고 하루를 이렇게 뭐 비우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되게 미니멀하잖아요. 뭐 챙길 것도 많이 없고 해서 퇴근을 좀 일찍 하고서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좀 일이 또 많아지는 연말이잖아요. 시기여가지고 당분간은 좀 퇴근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기 바로 근처에 남이섬이 있더라고요. 남이섬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새 단풍도 이쁘고 거기 볼 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내일은 남이섬을 들렸다 가려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주식은 2%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 거죠,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